스미스의 공기정화 식물 현관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스파티 필름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이게 이쪽은 이제 서양이라서 창문을 커튼으로 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스파티 필름이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하나가 제가 너무 게을러서 물을 안 주는 바람에 정말로 말라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물 아니 그러면 그만 거의 한 달쯤 물을 안 줬다는 얘기인데 조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쁠 때는 또 신경을 못 쓰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도 보면은 물이 간당간당하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물은 한 2주에 한 번씩은 꼭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물을 이 촬영 끝나면 물을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이라 날씨가 매우 덥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되게 습하고 습하지 않고 더운 날이 지속되는데 오늘도 습하니까 또 엄청 땀이 나네요. 아무튼 여기는 현관인데 냄새를 웬만큼 흡수를 해서 좀 냄새가 좀 덜한 편입니다. 공기정화 식물이 확실히 냄새를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 현관에는 그렇게 특별히 많은 식물이 있지가 않아서 식물이 있었지. 이온환사도 여기 있었는데 원래는 이쪽에 이온환사가 걸려 있었던 자리인데 이온환사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온환사 요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깜빡하고 말라 죽습니다. 그럼 스미스의 공기정화 식물 현관편 여름 특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